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 하면 될까요? Himself wrote his novel. 뭔 소리고? 네,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명사의 강조에 두 가지를 배웠는데 뭐하고 대기대명사하고 또 뭐? The very 두 가지를 배웠던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기대명사의 무슨 적용법? 적용법 위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He wrote this novel himself 할 수도 있다. 누가 생략할 수? 강조기 때문에. 계속해서. It was the accident that Mr. Smith fell.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무슨 사고였다. Mr. Smith 씨가 그게 바로 그 사고였어요. 미스터 스미스 씨가 보셨던, 목격했던. 그래서 제목은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이 that 강조구문이죠. 그러니까 이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that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조구문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첫 번째 강조받지 않은 문장. Mr. Smith saw 이게 다예요? Mr. Smith saw the accident가 강조받지 않은 것이고요. 강조받은 게 이거니까 that 대신 쓸수 있는 건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니까요. What에 대한 어떤 것이죠. 명사죠. 명사. 목적어가 강조받았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 경우에 that 대신에 위치를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조받는 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에 따라서 명사면 위치,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where, how에 대한 대답이면 how.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에서 모든 이때 강조구문 설명하면서 뭐할줄뭐 뭐만 되면 된다. 끊어읽기만 된다 그랬어요. 이때 강조구문을 강조 못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동사. 동사는 it, that 강조구문으로 it과 that 사이에 동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럼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강조 to를 쓰는 거죠. do, does, did를 쓰는 거죠. 이렇게 it, that 강조구문에 대해서 쭉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야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Jennifer has changed at all since we last me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제니퍼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난 이후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전혀. not at all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not at all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정어의 강조. 제목은 부정어의 강조였습니다. 그럼 부정어의 강조에서 not at all만 배우지 않았고 하나 더 배운 것 같은데. not at all하고 하나 더 배웠던 건 뭐? not In the least. 자, 부정어의 도치하고 부정어의 강조하고 다르죠? 부정어의 강조에서는 전혀, 도무지, 전혀, at all, 도무지, in the least 해서, not만 되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에 not이 들어, 내 안에 not 있다. 거의 하지 않는, hardly at all, hardly in the least. 내 안에 not 있다도 이런 걸로 강조가 그러니까 not의 강조라고 하지 않고 부정어의 강조라고 하는 게 without 뭐 hardly 뭐 never 이런 것들 내 안에 not 들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어쨌든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그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왜 계속 적용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까? Since we last me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sn't she changed at all? 얼마나 오랫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인 얼마 동안이죠. 얼마 동안을 만드는 현재 완료 시제에서 얼마 동안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 숫자 시간 단위와 since 주어 동사 since 어떤 것.
그래서 for 숫자 시간 단위든 since 누가 뭐 했다든 since 어떤 것이 전부 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용법이다 계속 조용법이란 말이죠 완료형 조용법이란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계속해서 4번 David is the very man that Okay, 그래서 뭔 소리고? David는 바로 남자가 그녀와 어제 이야기했다. Okay, 데이비드는 그녀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의 강조? 명사의 강조엔 두 가지 방법, 제기대명사와 더베리가 있고 더베리 해서 바로 그 뎃에 대한 얘기. 그건 시작했단 얘기죠. 끝은 여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선행사가 더 베리 맨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 또 그렇죠. 하지만 뭐할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선행사가 spoke to의 무슨 어자리? 그렇죠. 선행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David is the very man she spoke to yesterday. 그렇습니까? 이렇게 청산 유수처럼 흘러가네요. 그래서 she She does hope that he will be happier in the new hous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는 정말 바란다. 그가 새로운 집에서 더 행복하기를. 오케이 그래서 얘 제목은 강조 중에서 그렇죠 동사의 강조 중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지 이 페이 총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엔 전부 강조입니다 여긴 동사의 강조 두 더더 디즈를 쓴다 뜻에 대한 얘기 명사절을 이끄는 접근사의 수 그래서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뭔 소리고 나는 너에게 전혀 그래서 뭐의 강조 동사의 강조 뭐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라니깐요 부정어의 강조에서 몇 가지 배웠어요? 오케이, 뭐하고? not까지 붙여서 not at all과 그쵸, not in the list. in the list는 뭔 뜻이었어요? 도무지라니깐요. 도무지 안 한다. at all이 전혀고요. 이렇게 뻥뻥 빈 부분들 채워 넣으세요. 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t was Timothy who sent the package. 오케이 뭔 소리고 Timothy였어요. 패키지를 보낸 소포를 보냈던 사람은 바로 티무시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It that 강조구문 이거 관계사로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마치 광고사 관계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It that 강조구문에서 강조받지 않은 건? Who sent the packet was Toby. Timothy. 강조받지 않은 문장 바꾸면 뭐가 된다? Timothy sent the packet. 그렇죠. 티모시가 그 소포를 보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티모시가 센트했다. 무엇을 더 패키지를.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근데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죠. It was Timothy that sent the package 라고 올라오네. that을 쓸수 있죠, 그래. 아, 후가 늦은 건가? that 대신에 주어가 강조받았죠. 그러니까 who도 쓸수 있는 거죠. that 대신에 it that 근데 교수가 대중적으로 처음이라서 it was Timothy that sent the package 대신에 it was Timothy that who sent the package 한 거죠. 그럼 얘를 강조받는 문장으로 바꾸면 It was the package that Timothy sent. 그렇게 되는 거고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Timothy did send the package. 그렇죠. 또 it 이러면 딱밤 때리려고 그랬더니 동사기 때문에 it that으로는 강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 package가 강조받은 it was the package that Timothy sent 같은 거 that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Which is the very house that they have wanted to live 오케이. 그래서 in? 이게 바로 그 집이에요. 그들이 살고 싶었던.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명사 바로. 명사 강조는 두 가지 방법, 제기대명사와 그다음에 더베리가 있는데 더베리 쓴 거죠.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관계네요. 시작했고,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있어야 돼? 이게 선행사가 the very house고, the very house가 leave the very house야, live in the very house야. 그렇죠. 얘가 선행사가 들어오려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안 쓰고 싶어? 그럼 얘 대신에 관계 부사인 뭘 쓴다? where를 쓰고 in을 안 쓰는. in이 있는데 where 쓰면 틀렸단 말이야. in이 있는데 where를 쓰면 틀렸고, 반면에 in이 없는데 where를 쓰면 되고, in이 있는데 that을 쓰면 맞고, in이 없는데 that을 쓰면 틀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it that 강조 구문만 연습해 봅니다. 동사가 밑줄 거 있는 거 없습니다. in the stree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sh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 great artist by whom? 얘 빼면 그냥 whom.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do가 하나도 없죠. 하나씩 없죠.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강조하면 It was in the street that a little boy was crying. It was in the street. 그리고 뭔 소리? It was in the street that a little boy was crying. 해석하면 어리였어요. 소년이 울고 있었던 건. 그렇죠. 그 꼬맹이가 울고 있는 중이었던 곳은 바로 그 길거리였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세에 대한 얘기. 웨어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아까 in the street가 웨어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니까 that 대신 왜? It was in the street where a little boy was crying.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저희 얘도 관계 부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대신에 쓰인 where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wice cookies more than cake. 그리고 무슨 뜻이다? 그녀였어요. 그녀입니다. 현재 시제로.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예요. 됐습니까? 그럼 대세에 대한 얘기. 품은 돼, 안 돼? 그렇죠. 주격이라서 안, 아니, 주어라, 주어, 주격이라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네. 주어가 강조받은 거여서 품은 안 되고. 얘 대죠. She who likes cookies more than ca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 was a great artist That the portrait that the portrait was painted by. was painted by. 그래서 뭔 소리고? 훌륭한 아티스트였어요. 초상화가 그려진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상화는 그려졌어요. 바로 그 위대한 예술가에 의해서. 뭐 여긴 바로 그거 아니고 어떤 위대한 예술가에 의해서. 그래서 왜 틀렸어요? 됐습니까? 바이를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안 써도 되죠. It was by a great artist.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를 끌고 갔으면 여기 없어도 되는데 바이가 없으면 여기 있어야죠. It was a great artist that the portrait was painted by. 됐습니까? 바이를 어디든 써야 된다. 바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that 대신 뭘쓸수 있습니까? 하우죠, 하우. 어떻게니까. 근데 바이가 여기에 있다. 이게 약간 뭐좀 아크로바틱하긴 한데.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 후나, 훔이나 또는 생략은 안 되고요.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바로 그 남자예요. He is the very man she loves. He is the very man she loves. 그럼 여기 일어난 일. That. 딴 거는 없죠. 더 베리맨이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는 본인이 직접 영화 감독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Chris himself wants to direct a film. want야, want야? What? want to direct a film. 왜 틀렸어요? She hurts her friends to be one. 예? 예, the lady means the lady means 크리스는 보통 남자 이름입니다. 크리스틴이 the 여자 이름은 마이스이죠. 요즘은 그런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구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허셀프 해도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실 수 있지만, 원래는 크리스는 원래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냥 내가 그 편지 썼던 건 바로 어젯밤이었어. It was last night that I wrote the letter.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강조 안 받은 문장. I wrote the letter last night. 그렇죠. 그럼 대세에 대한 얘기. When? 그렇죠. 왜 틀렸어요? 안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E. 하늘에 있는 비행기 좀 봐라. Do look at the airplane in the sky. Look at the airplane and plane in the autumn in the sky. 오케이. 왜 틀렸어요? 이게 왜 저기 나왔을까요? 이게 강, 동사의 강두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 아, 이거 동사의 강두구나. 그렇습니까? 그가 훔친 것은 바로 1달러였어요. It was $1 that he stole. 그래서, 강조 안 받은 문장. He stole $1. 뜻에 대한 얘기. 명사 목적으로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강조.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two bananas on the table. 바나나 두 개가 테이블 위에 있던데. On the table are two bananas. two bananas 안 망가져봤자 day, day로 바꿨을 땐 On the table they are.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다? 도치죠, 도치.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의 도치? 부사의 도치. 정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부사의 도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가 앞으로 간다? 제일 앞에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가 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뭔데? 동사 주어인데. 그런데 이 주어가 대명주 플러스 동사가 된다. 대명사 주어란 말이고, 요 특징만 알면 틀릴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ailboats are under the bridge. 그래서 뭐 선박들이 다리 밑에 있던데. 다리 밑에 선박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여보세요. sailboat 잠만 길어봤자 day인데 day로 바꾸면 under the bridge they are 된다는 거. 됐습니까? 30 students are in my class. 30명의 학생들이 나의 교실에 있다. 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there are 30 students in my class. 그래서 뭐 클래스 카드 안 해왔다고 막 혼나고 있겠죠, 30명이.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B 제목을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이 문법 제목이 뭐예요, 이번엔? 그렇죠. 부정어의. 그럼 부정어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건 틀고 나간다. 됐습니까? 그럼 일반 동사 한 개만 있을 때그 속에 들어있던 do, does, did라도 끌고 나간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have랑 pp가 동사 덩어리 만드니까 have만 끌려 나가고, 그 다음 주어 나오고 PP 나온다. 그 다음에 뭐 will go, can go, should go 같은 경우에는 can go, will go, should go가 동사 등을 만드니까 will이나 can이나 should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go가 뒤에 남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거 끌고 나간다 하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
도대체 누가 부정어인가? 그래서 내가 누가 부정어인가 이걸 하려고 여러분은 그 뭐야 중3한테 그중은 꾸준히 세뇌시킨 게 뭐야? 내 안에 not 있다. 그렇습니까? seldom, hardly, few, little 이런 애들 내 안에 not 있다라고 하는 애들이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he has never met the man before는 그녀가 전에는 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단데 절대로 그녀는 그 남자 만나본 적 없어요. 이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Never she met the man before. 오케이 저러고 있죠. 뭐라고? Never she met the man before. 이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와우.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죠. 뭐라고 읽었는데? 아, has she 이런 거야? 어, 너무 원어민 발음. 맨날 never has she 이런 것만 듣다가 never has she 막 원어민 발음 너무 비싸니까 못 알아들었네요. 그렇죠.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죠. 그래서 여기에 요게 동사의 덩어리 이루고 있으니까. 아이고, 요렇게 동사 만들고 있으니까 나가면서 끈끈이처럼. 아이고, 얘가 없었으면 여기 있던 did라고 끌고 나갈 건데. 끌고 나가는 거죠. did 끌고 나갈 필요 없이. 어, has가 있었네. 동사 덩어리네.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 근데 틀린 말도 엄청 소화를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쫄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 성질 바꿀 거니까. I seldom spend time in my family는 뭔 소리고? 나는 나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거의 없다. 오케이 무슨 시제니까 과거. 과거니까 과거에 가족과 거의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체하면 Seldom did I spend time in my family. did가 빠져 나왔으니까 did I spend 마치 의문문처. 자, 그래서 부정어 도치의 특징은 마치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모르면 여기에 뭐 하려고 그런 놈들 있다. 됐습니까? 그게 아니란 Seldom did I spend time in my family. 거의 난못 보냈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아, 부정어 이런 게 너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예, 또 들어가면 또 까먹습니다.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아, 맞다. 이거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이제는 알 겁니다.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특히 부정어 도치가 고1 때 많이 다뤄요. 그렇습니까? 보통 뭐 하면서 난 not only A, but also B 있죠? A뿐만 아니라 B까지 갈 때, 이 not only를 도치시켜 버립니다. I like not only more her but also him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not only 도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not only do I like 뭐 이런 식으로 not only him do I like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뭐 만나보면 또 얘기하면 되고요. 헷갈리니까 익숙해집니다. 자, so 하고 neither를 써서 바꿨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C의 제목은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표현과 또 마찬가지로 아니다 표현에 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할때 쓰는 거. 정리하면 so 동사 주어입니다. 이거는 so 주어 동사 하는 일이 없어. 됐습니까? 이거하고 A하고 C하고 헷갈리면 안 돼. 됐습니까? 그 A하고 C하고 헷갈려서 틀린 놈들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동사를 뭘쓸 거냐는 일반 동사냐, 뭐 조동사가 있었느냐, 현재 완료 시제냐, 비동사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일반적인 주어라고 해서 순서가 다시 바뀌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대명사라고 순서가 다시 바뀌거나. 마찬가지로 뭐뭐이다는 so 동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니다는 neither 동주죠.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냥 아주 줄여서 정리해서 써놓으면 제일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wants to go there and she does too. 그래서 이 does에 대한 얘기 She wants to go there to.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깔끔하게 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다. 거기 가고 싶어 한다는데 그래서 she does to를 줄여서 So does she. so does she 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바비 wasn't at the meeting and Lynn wasn't either.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면 not either라고 했죠. not either 합쳐서 뭐가 된다? neither.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로 wasn't to 하면 안 된다는 건 중1, 2 때 문법인데 사람 학생들이 많이 못만 다시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까먹죠. 그래서 여기다가 wasn't to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그러니까 not이 없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to 하지만 not이 있을 때 마찬가지 할 때는 to가 아닌 either를 써야 된다는 거. 어쨌든 바비는 회의에 없었고 린도 마찬가지로 없었던데 그래서 린 wasn't either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Neither 그렇죠. Neither was Lea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Peter can speak Spanish and his brother can too. Peter는 스페인어 할수 있고 그의 남자 형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할수 있다. 여기에는 뭐 his brother can speak Spanish too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써 쓰는 거야? 뭐야? 써 쓰는 거야? need 쓰는 거야? So. 그래서 뭐가 된다? So can his brother. 그렇죠. So can his brother.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에 거실에서 그 소년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 1번은 제목이 뭐야? 1번 문법 제목 뭐에 도치야? 도치. 그렇죠. 부사에 도치. 주의할 것은 부사 다음 뭐가 온대? 동주인데 대주 플러스 동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이거고요. 베티는 그 영화를 좋아하면 나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니다야 마찬가지로 그렇다야.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면 so 동 주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결코 나는 그런 짓 하는 적 없다. 제목은 문법 제목은 부정어의 다른 문법 파트는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크게 몰라도 되는데요. 이 기타 부분 있죠. 여기는 저 문법의 제목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문법의 제목이 하나의 머릿속에 방아쇠가 돼서 그 뒤에 야 이건 부정어에 놓치네. 이건 부사어에 놓치네. 이거는 뭐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 아니다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부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법적 지식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부사에 도치해서 거실에서 그 소년들이 잠자고 있었다니까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완성되면 sleeping the boys. 그렇죠. In the living room. were sleeping 이렇게 하면 뭐 거실이 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 문법을 모르는 애들은 거실이 자고 있다고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the boys were sleeping in the living room이고 그래서 구조의 특징은 부사 오고 뭐 오고 동사 오고 뭐 오는데 주어 오는데 조심해야 할게 the boys 안만 길어봤자 they라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됐다? sleeping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베티는 그 영화 좋아하고 나도 그래. So do I. 왜 틀렸어? I like the movie too. So, 왜죠? So am I 해서 틀린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베티는 영화를 좋아하고 나도 영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 like the movie too. Like the movie는 do로 받아야죠. am으로 받는 게 아니죠. 난 결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왜 틀렸어요? Never did I do such a thing.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완료하는. 그렇죠.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 거죠. 그래서 뭐? Never have I done such a thing. 그렇지. Never have I done such a thing이죠. 그러면 또 부정어 도치 안된 문장을 바꾸면 I've never done such a thing. 뭐라고? 어, I've로 확 줄인 거야? 발음 좋아서 원어민 같았어. 제가 잘못 알아. 이렇게 I've never done 할걸 never have I done 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덕 위에 멋진 성이 있다. 딱 봐도 제목은 좋지. 그 도치가 많잖아. 부사에 좋지. 그렇죠. 부사에 놓치죠.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온다. 그래서 언덕 위에
On a hill. 그 다음에 동사 주어니까 stood a great castl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도치 안 받은 문장은 뭐고? stood on a hill. 뭐 조이 조심해야 될건 On a hill it stood 해야 된다는 거. 네? 부사의 도치에서 그거 하나. 다음, 결코 그녀는 전에 그녀의 외모에 신경 쓸 수가 없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 완료.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 경험이 없고이죠.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never Never has she heard cared about her appearance before. appearance before. 그러니까 Never has she.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 부정어의 도치죠.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 안된 문장 바꾸면 She has never cared about her그렇죠. She has never cared about her. She has never. She never has she cared about her appearance before she met her boyfrie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뭐다? 생략입니다. 생략. 됐습니까? 생략. 오케이. 그래서 대면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을 긋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ough young, he has a lot of gray hair. 오케이. 그럼 뭔 소리입니까? 비록 젊지만 그는 회색 머리카락을 흰 머리가 많다. 비록 젊지만 흰 머리 많다. 수학 선생님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 플러스 비 동사 이거 마치 뭐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분사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야 젊은 사람하고 그레이 헤어 많은 사람 같은 사람이야 갈질 갈질 그래서 뭐였는데 빙 영이었는데 빙 분사구 영도 분사란 얘기는 형용사란 얘기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생략 그럼 뭐만 돌록 남아? 영. He has a lot of gray hair. 너무하네. 그래?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게. 도 영. 이렇게 되는 과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is not her brother's bike, but her sister's. 그렇죠. 됐습니까? 이것은 her brother의 바이크가 아니라 자, 여기 구조는 not A, but B는 뭔 소리입니까? A가 아니고 B다. 그렇죠. A 말고 B. 그러니까 이것은 her brother의 자전거가 아니고 her sister의 자전거다. 소속이 잘못됐다라는 거.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You may come with us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 그렇죠.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얘까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와도 돼. 만약 네가 우리랑 같이 가고 싶다면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4번. Sandra was worried about the test, but Elia wasn't. 그렇죠. Worried about the test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의 생략이죠. 반복의 생략 이건. 3번, 4번은 뭐? 아, 2, 3, 4는 반복의 생략이죠. 반복은 생략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략된 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과에 보니까 생략이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쯤이었던가 보니까. 엄마가 뭐 시키는 게 나오는데? 여기 있어. 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이 문장. 엄마 이거. 엄마 then asked Miso to break one of the hard boiled eggs and feel the inside. 있죠. 이 feel은 왜이 꼬라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엄마가 그런 다음 미소한테 이거 ask a to니까 ask a 뜻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다음 미소에게 요청했다 뭐 하라고 그렇죠 부러뜨리라고죠 그렇죠 이거니까 깨라고 그래 깨라고 뭐 단단히 삼겨진 계란 여러 개중한 개를 깨라고 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는 생략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and하고 fill 사이에. She then asked her to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소에게 하라고 요청한 행동이 두 개인 거야. 뭐 하라고 했고, 깨라고 했고, 느껴보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전체 문장이 당연히 뭐 무슨 시제라 해야 되는데, 과거 시제라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그 felt가 아니고 왜 feel이냐. Asked, she then asked her to feel이 to까지 생각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투까지 있죠. 투까지 있고 동사 원형 왔죠. 그러니까 투, 요 동사 원형 왔다는 얘기는 요 앞에 투 앞부분까지가 투를 포함한 요까지가 쭉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felt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아 이런 게 어딨어. 투 felt야 투 feel이지. ask her to feel 해야지. ask her to felt 할수 없잖아. 이런 게 생략이라고. 맞습니까?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부분 넣어서 뭐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Can you cook pasta? Yes, I can cook pasta. 오케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제가 문법 같은 거 교육할 때 일부러 생략된 거 자꾸 넣고 시켰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걸 했었냐면 여기에 Yes, I am 하면 돼안돼 이런 거 하면서 했어. Yes, I do 이런 거 하면 돼안돼 하면서 생략된 거 자꾸 했어요. Yes, I am pasta. 아니죠. 그래, 난 파스타야. Yes, I do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할수 있냐 물었고,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Yes, I am이냐, Yes, I do냐, Yes, I can이냐, 생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Okay, chips. 그래서 chips 쓰는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칩의 품사는 칩의 뜻이 뭐죠? 값싼. 그렇죠. 형용사의 그 해피 그가 행복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He happy죠. 그렇죠. is만 쓰면 됩니다. The red dress is cheaper than the black dress i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틀렸죠. 고친 것도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에는 뭐 틀렸었냐 하면은, 아, B를 지금 풀고 있네. 그 다음 3번. He. He wants to go there, but he doesn't have time to go there. 그래서 여기에 to go there가 계속 나오고 있죠. to go there. 근데 여기에 to go there는 명형부. What? 명. 명사. 여기에 to go there는 얘를 보세요. 아니, 생각해 좀 해봐요. 아, 그래요? 형. 부정적인 용법이죠.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할 게뭐 있습니까? 어쨌든 투 부정사의 생략이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4번. When you're in Rome, you should do as the Romans do. 그렇죠. 뭔 소리예요? 네가 로마에 있을 때 너는 로마인처럼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 생략할 수 있습니다. As the Romans. 그렇습니까? 여기에 then 뒤에 is 생략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까? 근데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라는 건 아니고, 생략된 거를 되살리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 잡지 둘다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 문법의 제목은, 부분부정과 전체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무슨 부정이야? 부분부정은 어떻게 만든다? 전체 긍정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 앞에다가 전체 긍정을 만들어준 핵심적인 단어 앞에 not을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다는 뭐예요? The poor. 그럼 정확하게도 뭐라고? The poor are always unhappy. 그러면 이게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e poor aren't always unhappy.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완전 긍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 그 잡지 둘다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잡지 둘다내 것이 아니면 뭐라 그러면 돼? Neither of the maintains is mine. N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 그렇죠? Neither of your mom's.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제 both하고 either하고 leader에 대한 얘기죠. 얘들 함께 설명하는 이유는 전부 다내 안에 to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both 뒤에도 복수명사, either 뒤에도 복수명사, leader 뒤에도 복수명사인데 얘는 복수 취급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얘는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r가 오지만 나머지 애들은 is가 와야 된다. both는 둘다 동그라미, either는 이렇게, leader는 둘다 아닌 거. 그렇습니까? 이렇게 쓰이고, 뭐, both A and B도 쓰이고, either A or B도 쓰이고, neither A nor B. 이렇게도 쓰인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잡지 둘 중에 하나가 내 거면 뭐라 그러면 되지? 네 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 둘중 하나 내 거야. 둘다내 거면. Both of the magazines are mine. 그렇죠. Are mine. They are mine. 그다음 계속해서 스페인에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을 만났다 하고 싶으면 While in Spain, I met them. while in Spain I met them. 그럼 얘는 제목이 뭐고? 생략이고 생략된 걸 집어넣으면 While I was in 그렇지. Spain. 드디어 동사 쓸때 생각하고 쓰는구나. 아, 알았다. 오래 걸렸다. While I was in Spain, I me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전을 써도 돼. If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dictionary. If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그렇죠. 만약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너는 사전을 써도 돼. 이 뜻이죠. If you are necessary. 그렇죠? If you necessary. If it is necessary. If it is necessary. 만약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이제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넌 만약 네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면 사전을 써도 돼. 는 아니잖아.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유징어 딕셔너리.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 그러니까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너는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it is necessary고,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고, 어쨌든 it is는 존재감이 없어서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 지니는 둘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Ginny choose none of them. None of them. 그래서 제목은 전체 부정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지니는 그들 모두를 선택한 건 아니었다. Ginny 일단 모두를 선택한다를 만들어 보세요. 그거부터 하면 Ginny choose everyone. 뭐 그래도 되겠지만 Ginny chose all of them. Ginny는 모두 선택했습니다. Ginny chose all of them. 그럼 모두 다 선택한 건 아니에요. Ginny didn't choose all of them.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모두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건뭔 무슨 만들라는 얘기야? 구분구정 만들라는 얘기고. 그러면 구분구정을 어떻게 만들었어? 바로 앞에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모두를 선택했다는 말을 왜 만들어 보라고 했겠어요? 진이는 모두 선택했다가 뭐였고? Ginny choose all of them. 그러면 모두 다 선택한 건 아니다는? Ginny choose not all of them. 그래. 됐습니까? 지니는 모두 다 선택한 건 아니에요. 지니 chose not all of them.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em이 둘이었다.
여기엔 둘 이상이기 때문에 너나 못하면 쓴 거죠. 근데 두명 있었는데 둘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Jenny choose not both of them.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거기서 not 빼봐. Jenny choose both of them 뭐야? 둘다 선택했다죠. 그러면 not both of them 하면 뭐가 될까? 둘다 선택한 건 아니었다. 부분부정 되는 거지. 내가 만들라고 한건 둘이 있었는데 둘다 선택 안 했다니까? 진이 쉬는 리더인데? 그래, 니들 하고 됨. 됐습니까? 둘중한 명은 선택했어요는 부분 긍정이죠. 그건 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러면 지니는 둘중한 명은 선택했어요. 진이 쉬는 리더인데? 그래, 둘다 선택했어요는 chose both of them. 됐습니까? 둘다 선택한 건 아니에요. Jenny chose not both of them. 뭐, 그럼 셋 이상일 때는 전부 다 선택한 건 아니에요? Jenny chose not all of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비록 수줍어했지만 같이 있는 친구는 많았어. Though shy, he had many friends to play with. 오케이. 그럼 생략된 말 넣으면 though. Though he was shy. 그렇죠. was 잘 썼죠. Though he was shy, he had many friends to play with. To play with에 대한 얘기.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살아있네.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그들 둘다 어제 캠핑 갔던 건 아니야. yesterday. 그래서 둘다 캠핑 갔으면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죠. 근데 둘다간게 아니니까 not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고 they죠. 그럼 이런 부정을 보고 뭐라 그러고? 부분 부정이라고 내용은 either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 하고 같은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어렸을 때 중국어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해. I could speak Chinese when young, but now I can't.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은 I was고요. I can't speak Chinese의 생략이죠. 생략과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잘 알게 되었나요? 예,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가정법 포커스 82. 오케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정리하면 일단 요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 wish 과거 완료를 이렇게 나눠 설명하는데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언제 불가능한 거를 소망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바꿔 쓸수 있는 게 I am sorry that 난 유감스러운데 on that 뒤에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현재 어떻거나 또는 어떻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요. 그다음에 얘는 과거에 후회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렇습니까? had plus pp 쓰고요. 또는 would have pp 이런 것도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난 언제 바란다. 아니, 현재 바란다. 오케이. 언제, 내가 언제 뭐 했기를. 내가 과거에 그에게 친절했거든. 그렇죠. 난 그에게 과거에 친절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럼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 wasn't kind to him. 그렇죠. I'm sorry that I wasn't kind to him. Well,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그렇죠.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그래서 나는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뭐 하기를? 현재 그보다 더 빨리 그렇죠. 난 현재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 라는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 can't run faster than him. 그렇죠. I'm sorry that I can't run faster than him.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wish I were a brave man. 그렇죠. I wish I were a brave man.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내가 지금 겁이 너무 많아갖고 그 점이 너무너무 아쉽다. 현재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현재 brave man이기를 바란다. 그럼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m not a brave man. 그렇죠. I'm sorry that I'm not a brave man이라고. 그렇죠. 또 김, 뭐, 경모 씨가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I wish the man hadn't been fired yesterday. 그렇죠. Had not been fired yesterd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뭔 소리고? 나는 현재 말한다. 그 남자가 과거에 아니 어제 잘리지 않았기를. 그렇죠. 어제 해고되지 않았기를 현재 바라는데 과거에 그는 잘린 거죠. 그러면 일단 뭐 같은 표현부터 볼까요?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the man was fired yesterday. 그렇죠. 잘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오니까 확실히 잘하네요. I wish the man was fired yesterday. I'm sorry, Tom. I'm sorry, the man was fired.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여기에 안 잘렸길 바랐는데 사실은 잘렸단 얘기니까 난 그가 잘려서 I am sorry 하다. I'm sorry, that the man was fired yesterday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re에 대한 얘기 잠깐 볼까요? fire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the man이 fire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be plus PP에서 잘리다에서 얘가 완료 시제되니까 had been fired 됐고 not니까 had not been fired 해서 내는 시제가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다 과거 완료 수동태에 not 집어넣으니까 hadn't 된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 wish he had understood my plan then. 그렇죠. 때는 뭔 뜻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거 결국 과거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뭐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뭔 뜻이고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그 당시에 나의 계획을 뭐 했었기를? 그렇죠. 나는 그때 그가 내 계획을 좀 계획을 좀 이해해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해를 전혀 못해줬다는 뜻이니까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he didn't understand my plan 그렇죠. I'm sorry that he didn't understand my plan then. had plus pp를 만들어야 되니까 had understood고요. I am sorry he didn't understand my plan then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칼질하기 헬렌이 누가 뭐 했기를이죠? 나는 바란다죠. 나는 바란다 무엇을 헬렌이 시험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를. 그래서 I wish Helen had studied harder for the 그렇죠. had studied harder for the test.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헬렌이 언제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를? 과거에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를.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I wish that I'm sorry that Helen didn't study harder for the test. 그렇죠. I'm sorry Helen didn't study harder for the test. 나 그가 현재 지시를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he knew the truth.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IVC 가정법 과거고요. 그럼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he doesn't know the truth. 그렇죠. I'm sorry that he doesn't know the truth. 로미오가 내 파티에 과거에 왔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 참 후회가 들어. I wish Romeo had come to my party. 그렇죠. I wish Romeo had come to my party. 같은 표현. I'm sorry that Romeo didn't come to my party. 그렇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대한 거니까 I'm sorry Romeo didn't come to my party.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본격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아이 자 이거 저 장문으로 참 많이 나온다 했죠. 헤드를 할 줄이야. 그래서 I wish I had had a lot of friends.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친구가 많기를? 저 과거에 내 친구 없어서 그 점을 지금 와서 아쉬워하니까. I'm sorry that I hadn't a lot of friends. 오케이 또 틀렸죠? 이거 참 꾸준하게 틀립니다. 오케이 내가 친구가 많았다. 과거에 많았다. I had a lot of I friends. had a lot of friends. 그럼 거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 had I hadn't요? 난 갖고 있었다. I had it. 난 거기 갔었다. I didn't check. I went there. I went there에 난 넣으면 어떻게 돼요? I didn't go there. I had it에 난 넣으면 어때요? I didn't have it. 뭐라고? I didn't have it. 그래서 뭐? I'm Sorry that I didn't have a lot of friends. 오케이 그렇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지적합니다. 됐습니까? I'm sorry that I didn't have a lot of friends.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덟 번까지 가는 내용. 뭐.
나 I'm sorry that I didn't watch the movie.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오케이. 내가 언제 뭐 하지 않아서? 내가 현재 그 영화를 보지 않아. 오케이. 확실히 현재 안 봐, 과거에. 과거에 안 봐서 그 점이 현재 후회된다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ish I had watched the movie. I wish I had watched the movie. 그러니까 여기 대시 생략된 겁니다. 여기만 대시 있느냐 여기도 대시 있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they listened to my advice. 난 언제 바란다? 그들이 언제 내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래서 I'm sorry that they understand. I listen to my I'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됐습니까? I'm sorry that I can't get good grade.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근데 이건 그렇다. 언제 좋은 성적 못 받아서? 그러면 I wish 가정법? 그래서?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그렇죠. I could get good grades.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83. 잠깐만요. 계속해서 as if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자, 나눠서 이건 어떨 때 쓴다? 마치 영화 그게 다예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마치 지금 뭐뭐인 것처럼이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과거에 뭐뭐 했던 것처럼이죠. 그니까 자, 그러면 가볼까요? 1번.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뭔 소리야? 너는 네가 우주인 것처럼 기분을 느꼈다. 느꼈다? You feel이야? Might의 뜻은 그냥 뭐 없어도 돼? 그럼 마이트는 뭐 하는 놈이에요? 부동산인데 그래. 부동산이면 뭐 동사에 어떤 뜻을 추가시켜 주잖아. 뭔 뜻을 추가시켜 줍니까? 자,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형이지만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뭐하고 똑같은데? 메이하고 똑같은 뜻인데 메이보다 좀더 얘가 한 50%의 짐작이라면 얘는 한 40%나 30%의 짐작이다. 뭐뭐 뭐뭐 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말고. 그래서 뭐 추측이다, 추측. 뭐뭐 현재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게 현재 뭐뭐 할지도 모른다겠지. 오케이, 뭔 소리야, 그러면. 너는 현재 우주인 것처럼 느낄 수도 오케이, 네가 마치 현재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둥둥 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번.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녀는 유랑을 봤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현재 그런 표정이다. 언제 봤던 것처럼, 과거에 봤던 것처럼. But actually, she. Didn't see a ghost. 오케이, 1번 더. But actually, you. Aren't in space. 오케이, 그리고 3번.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Had visited.
had, be, did,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언제 말한다? 언제 방문해 본 것처럼? 오케이. Actually. He didn't visit Franc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1번. before. The foreigners spoke as if he were Korean. were Korean. 그래서 그가 외국인이 언제 말한다? 과거에 말했다. 마치 그가 언제 한국인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응? 그래서 as if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과거, 저 지금까지 가정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였어.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제를 가정법 과거면 이 시제를 따라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요 형태니까. 요 무슨 시제야? 현재죠. 과거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는 might have felt야. You might have felt. 과거에 느꼈을 수도 있어요. might have felt야. 그러니까 얘 현재니까 언제 비구에 있는, 언제 우주에 있는 거야? 따라간단 말이야. 마치 현재 지구에 있는 것처럼 현재 느끼실 수 있습니다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에 봤던 가정법 과거라든지 이런 거는 주절의 시제랑 관계없어. 그냥 가정법 과거면 현재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고. 근데 as if는 뭐가 다르다? 뭐와 뭐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됩니다. 주절과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면 종속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면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느냐? 그럼 the foreigner spoke as if he were Korean의 뜻은 외국인이 과거에 말했다 마치 과거의 한국인인 것처럼, but actually He isn't a Korean. He wasn't Korean이란 말이죠. 물론 팩트기 때문에 isn't Korean 해도 되겠지만 문법적으로 봤으면 뭐다? 얘가 가정법, 지금까지는 가정법 과거면 이게 현재에다가 여기 not 없으니까 not을 넣었어. 근데 이번에 똑같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면서 얘를 따라가줘야 된단 말이야. 얘는 you are not in the space죠. Actually, you are not인 거죠. you are not이 되는 이유가 얘가 가정법 과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얘가 현재라서 you are not이 되는 거라고. 다른 가정법 과거랑 뭐가 다른지 지금 설명하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러면 1-2번은 그 앞에 시에 따라 하는 거면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she didn't see a ghost. She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but actually she. 여기가 현재고 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얘는 과거. She didn't see a ghost잖아. 이게 as if she saw a ghost면 따라간다고. 과거면 따라가는데 과거 알려면 안 따라가요? 아니, as if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면 이거보다 한 단계 과거가 된다고. 만약에 looked였다 치자 그러면. 그럼 she looked as if she had seen a ghost면 이번엔 과거면 얘는 그러면 언제로 가야 돼? 과거 완료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so였다. 그럼 이번에 as if 과거지. 그러면 as 지금까지 자, 너 지금 이 앞에 거 모르고 있어 지금. 자, 가정법 과거는 그냥 주절이 뭐든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는 그냥 전부 다뭐 했냐? 그냥 현재 시제에다가 not이 없었으면 not 놓고 not 있었으면 not 뺐단 말이야.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근데 as if 가정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as if 가정법이면 얘를 봐야 된다고. 가정법이니까 얘가 actually가 뭐가 되는 거야? You are not in the space가 되는 거라고. 어? 근데 you might feel as if you
had been in space 있으면 여러분은 느끼실 수도, 현재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이야.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might have felt다 치자. 이게 might feel이 아니고, 그러면 might have felt다. 그럼 언제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과거에 느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ctually you were not in space라고, 얘랑 같은 시제로 not이라 된단 말이야. 자, she looks 현재지. 근데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럼 언제 보여? 현재 보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 봤던 것처럼이야. 과거에 봤던 것처럼 보인다. But actually she didn't see a ghost가 된다고. 근데 이게 아니고 looked였다 치자. 그럼 looked였다고 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엔 대과거가 된단 말이야. 얘가 과거가 됐으니까 얘는 한발더 과거로 가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looked고, 여기에 looked고 여기에 so가 데이터부터 시작. 그러면 she looked as if she saw a ghost면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과거지. 그럼 언제 봤던 것처럼 언제 보인단 말이야 이거. 같은 시제가 된다고. 얘랑 같은 시제. But actually she didn't see a ghost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가 스포크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데 he wasn't a Korean이 된단 말이야. Actually he isn't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그냥 가정법 과거면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 if he were Korean he could speak Korean well. 그럼 if he were Korean, he could speak Korean well. 만약 그가 언제 한국인이라면이에요, 이건. 현재 한국인이라면, 그냥 이거는 요 앞에 거다 없다니까. If he were Korean, he could he could speak Korean well. 이건 그냥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면 그냥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뭐에 있으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얘를 보고 같은 시제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진짜 알겠어요? 오케이, 봅시다. 자. 절대반지라 치자. 응?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현재 반지가 있다면 나는 과거의 서울을 영원이죠, 영원. 자. 이거는 위에 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야. 그냥 볼거 없이 이 부분의 시제가 어떤지 뭔지 저쩐지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자 이게 이거 해석할 때 내가 얘를 보고 나서 언제 만약 갖고 있다면 이제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할때이 부분 눈치 보고 언제 갖고 있는지 따졌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이거 언제 갖고 있다면 그냥 현재 갖고 있다면 나는 현재 볼수 있을 텐데잖아 이거. 근데 이거는 뭔 소리야? 이거 분명히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이 현재 갖고 있다면이야 이건. 근데 I acted as if I had the ring. 이건 내가 언제 행동한 거야? 과거에 행동한 거죠. 내가 자 이거는 as if 가정법 과거지. 그러면 내가 언제 갖고 있는 것처럼 언제 행동했다 이거. 과거에 갖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행동했다라고 이거.
자, 이것만 보면 얘랑 생긴 게 똑같단 말이야. 이건 그냥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이건 as if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그럼 왜 그냥 가정법 과거라 안 그러고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하냐면 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야. 내가 언제 행동했다? 과거에 행동했다. 언제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뭔 차이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야, 이게 전체 한 문장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난 언제 행동한다? 언제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따라온단 말이야, 얘랑 얘. 그러니까 as if 가정부 과거는 얘 따라서 간다고. 그러면은 as if I hadn't had the ring 그러면 이러면 언제 행동한 거야? 언제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자, 이거 head plus pp니까 얘보다 한 단계 더 뒤로 물러서면 된다고. 이거 현재니까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언제 갖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PP는 그 앞에 시 부분보다 한 단계 더 가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행동했다? 언제 갖고 있었던 것처럼?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이러면. 내가 언제 행동했다? 언제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하면. 언제 행동한다? 언제 갖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얘가 막 바뀌잖아. 이러면 현재 갖고 있는 처럼인데, 이렇게 하면 과거에 갖고 있는 것처럼 되잖아. 근데 얘는 그걸 안 따진다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것처럼 된다고. 그 차이가 있다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s if he had heard the news. 오케이, 그건 뭔 소리예요? 의심한다. 그냥 그가 현재 뉴스를 들은 것처럼. 아, 들었던 과거에 들었던. 언제 행동한다, 여기.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 들은 것처럼, 과거에 그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러면. 그럼 언제 행동한다야. 언제 들은 것처럼, 현재 들은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마치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는데, 언제 슬픈 것처럼 언제 행동한다야? 그럼 as if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면 He acts as if he were sad. 그렇죠, as if he were sad.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마치 제인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언제 말했다? 언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대화관에 만난 그렇죠, 그러면 적이 있던 것처럼. He talked as if he had a bad dream before. But actually 할때 얘를 보고 있는 거야. But actually He isn't sad. Actually he isn't sad. But actually He didn't meet Jane. hadn't met Jane. 얘가 과거잖아. 한 단계 과거로 가야지. 대과거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she talks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 그녀가 언제 말한대? 현재 말한다 하고 as if 과거니까 언제 받은 것처럼이 되는 거야? 현재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in fact She doesn't get an A on the test. doesn't get an A 해야 한다고. 사실 그녀는 현재 시험에 A를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in fact he didn't read the famous novel. 사실 그는 언제 유명한 소설 안 읽었대? 과거에 안 읽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럼 여기에 현재인데 여기에 뒤에 있는 거는 한 단계 더 뒤로 가야 돼. 같은 시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He talks as if he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톡스가 아니고 여기에 톡드가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겠어? 얘를 따라가줘야 되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he talked as if he read the famous novel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이거잖아. 이거잖아.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이제 복합 without 버프군요. 오케이.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 not live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언제란 말 넣고 해석해 주세요. 현재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수 없을 텐데. 그렇죠. 현재 살수 없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생긴 게 가정법 과거. 과거니까 현재 공기가 없다면 현재 살수 없을 텐데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ithout air, we could not live. Without air, we could not live.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뭐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If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오케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왜 그래? 빅다우 와글 모양이고 운동 좀 해. 뭐야? 오늘 혼자 떨어지려고 하는 문제. 강단 수업 시간.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원래 여기서 이렇게 쾅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잘못돼서 이렇게 쾅 들어온다. 뭔 소리야? 언제란 말 넣고 해석합니다, 선생님. 과정법 할 때.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면 그는 더 일찍 과거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도착했을 텐데, would have pp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같은 표현.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Okay, without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까지도 할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길죠? 외워야 될 게.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without the accident, but for the accident.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자, 그래서 물질 다 완성시켜 볼까요? Without water, all living things would die. All living things would have died야, would die야. Would die. 오, living things. 그럼 뭔 소리가 되는 거, 이거 그럼 가정법 뭐야? 이거 과거. 그러면 언제 워터가 없다면 All living things가 언제 뭐할 텐데 근데 그렇던데 그러면 thanks for 아 thanks to Thanks to water, all living things are alive. are alive will not die Don't d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ithout water 대신 쓸수 있는 거 if로 시작하는 쓸수 있는 buffer 말고 buffer water도 되겠지만 if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if it were not for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could go 그럼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if it were not for ill My illness는 뭔 소리예요? 내 질병이 없었다면 그렇죠. 뭐할 텐데? 나는 콘서트에 갈수 있었을 텐데. 현재 갈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좀 까다롭죠?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without my illness, I could go to the concert, but 덕분에는 아니죠. 때문에죠. 이번엔 because of my illness. I can't Go go. to the concert. Because of my illness, I can't go to concert. 오케이, 그 다음에 if를 이용해서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without money, we could not buy죠.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 과거죠. 그럼 언제 돈이 없다면 현재 돈이 없다면 누구는 언제 뭐할 텐데? 너는 현재 아무것도 못살 텐데.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일단 뭐고? If it were not for money. 그렇죠. If it were not for money, you could not buy anything but But you. 뉴로 할래요? 그럼 but you have money, so you can buy something. 또는 thanks to money, 돈 덕분에 thanks to money you can buy something. 돈 덕분에 넌 뭔가를 살수 있어. 돈이 현재 없다면 현재 아무것도 못살 텐데. 그다음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자 여기 couldn't have finished 보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과거에 나의 도움이 없다. 그렇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야. 끝마칠 수가 없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 If it hadn't been for your help. Okay. Hadn't been 이렇게 잘안 쓴다. Had not been for your help.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But actually, thanks to your help, 네 도움 덕분에,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오케이, 그래서 언제 마칠 수 있었던 거야? 과거에. 그럼 과거에 끝마칠 수 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I could finish the work. 그렇게 해야죠. 네, 가족부 과거 완료라며. Thanks to your help, I could finish the work. 네 도움 덕분에 난 과거에 끝마칠 수 있었어. 자, 컴퓨터가 언제 없다면? 이겨볼 것 같아? 현재 없다. 현재 없다면 현재 못 얻을 텐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Without the computer, Without the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I can't get이야, couldn't have gotten이야, couldn't get이야. Get.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뭔가 before 말고 바꿔 쓸수 있는 거. If were not for the computer, I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어. 언제 없었다면 언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조동사 have pp 와야죠? 그래서 Without your help, 뭐냐면 I couldn't have succeed. succeeded. I couldn't have pp. 그러면 직설법 but actually But after all, thanks to your help, thanks to your help I could succeed. I could succeed. 성공할 수 있었다. 네 도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케이. 도저히 안 되겠다. 배가 아파서. 네. 잠깐.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하고 싶으면 if 주어 had pp죠. 그다음에 현재 어떨 텐데 하려 그러면 could와 같은 녀석 뒤에 do가 와야죠. 또는 be가 오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녀석을 골라라. 골라서 읽고 해석하면 If she has not lost her job, she will take a vacation now. 그래서 그녀가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할 텐데 그녀가 과거에 그녀의 직업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현재 방학 중인데. 그렇죠 현재 뭐할 텐데 휴가를 떠났을 텐데 이런 뜻이죠 떠날 텐데 그래서 had not pp would do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If you have studied further, you might be a doctor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 네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너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2번. But actually,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예. 그래서 직설법 바꾸면, because. Because you didn't study further, you are not doctor today.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자,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f you have read the letter before, you understand pretty well.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할 텐데? 현재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직설법. Because you didn't read the letter before, you can't understand it now. 오케이, 계속해서. If it hadn't snowed yesterday,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If it hadn't snowed yesterday.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그래서 계속 언제? 어제 눈이 내리지 안 왔다면 안 왔다면 그 뒤에는 현재 깨끗할 더 텐데. 나은 상태일 텐데. But actually, because actually, but because 만약에 so를 써서 but actually it Snowed yesterday, the road isn't better now. okay, it's bad now, isn't better now. okay, 계속해서 If he had worked harder, he would be happier now. would have been 하든지 would have been 하든지 would be를 해야죠. would be happier now. 그래서 언제 그가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다면 그는 현재 더 행복할 텐데. actually Actually, he didn't work harder, so so he isn't happy now. okay, 계속해서 If she had not lost her smartphone, she could use it now.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리지 않다면 현재 쓸수 있을 텐데. 그래서 If he hadn't had lunch earlier, 그렇죠. hadn't had lunch earlier. 만약 그가 더 과거에 일찍 점심을 먹지 않았다면 he he would not be be hungry hungry now. now. 지금 배가 고프진 않을 텐데. 계속해서 If I had not learned French, I would If I had not learned French, I couldn't, 뒤에 동사원형, couldn't talk with him. 만약에 과거에 배우지 않았다면 대화할 수 없었을 텐데,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현재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If the subway had not arrived had not arrived late, I too late, I would be, 뭐? in the meeting.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 제목도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 두 개입니다. 이게 무슨 소요? 예, 일찍 오면 되겠죠? 일찍 올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일찍 오늘처럼, 네, 오늘처럼 공부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숙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네, 뭐 시험 다 쳤어요? 실거? 네. 냈죠? 시험요? 무슨 시험요? 과연 왜요? 저거 2차 치는 거 어때 오늘? 왜요? 뭐야? 특수고문. 앞만 치고 가면 안 돼요? 앞만 치겠다.
기억이 없어요. 생활 때 하루도 안 했겠어요. 우리도 하루가 좋은데. 네? 이제는 머리 좋잖아. 아 배고파. 우리 동네 중국빵집 언제 오냐? 아니 우리 동네 붕어빵 얼마지? 기억나나? 네. 저기 뭐야 손주점 그쪽에 300원 하는 거야. 저희 아침에 팀이다. 원래 그거보다 비싸? 원래 그거보다 싸지. 거기 심지어 500원에 하나였던데도 많은데 그 거기가 그나마 제일 싼 거래. 언제 하지? 아 근데 원래 1000원에 3개인가? 아니고? 난 빨랑하고 다리 옆으로 쉬어.